백악관 잔디밭에 싱크홀이 피어났습니다. 백악관 잔디 관리원이 머리를 긁적였다고 하는데요. 작은 싱크홀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.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싱크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관계자들은 접근 금지 테이프로 싱크홀을 둘렀는데요. 그러나 뉴스 측에 따르면 이 싱크홀 바로 옆에 또 다른 싱크홀이 생겼다고 합니다. 이는 많은 양의 강수량의 결과인 가능성이 있다고 국립공원 대변인이 CNN 측에 전했습니다. 관계자들은 이 싱크홀이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백악관이 땅속으로 꺼질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. 퍼듀 대학의 교수이자 기후 전문가인 테리 웨스트 씨는 CNN 측에 이 건물은 싱크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는 이 싱크홀이 아마도 인간이 만든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때 이 지역은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.